자, 그리고 자, 문제 이 8티어들. 네. 보죠. 화풍 채팅할게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됐는지. 뭐야, 연료전화. 아, 독일 다 뒤졌다, 씨발, 됐다. 자, 다 8티어 중형들인데, 얘네들끼리 뭐 서로 비교할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보러 가죠, 그냥. 와우. 343입니다, 여러분, 343. 343이 호구식이랑 장갑이 똑같은 걸로 아는데, 차체 장갑 100mm. 네. 뭐 중형치고 나름 장갑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할수 있는 장갑 수치가 생겼네요. 이 정도로 됐고, 그리고 주포 부분이 조준 2.9초, 명중률 0.46. 네, 이런 식으로 포탑 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딴딴데스. 그리고 이번에 HD가 되면서 간지가 납니다. 네. 자, 호구식 볼까요? 자, 이게 호구식인데 똑같죠? 100mm 포탑이랑 포탑 장갑도 뭐 그렇고. 신규 구독자가 감지되었습니다. 라텐 팽어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뭐 장갑은 근데 얘 차체 장갑 측면이 80mm라서 역티도 되고요. 343도 마찬가지고 그냥 뭐 호구식 봅니다. 얘네들은 그냥 짧게 짧게 볼게요. 뭐 크게 바뀌는 애들은 아니라서. 그리고 우리의 호구. 예, 호구인데 주포가 바뀌었습니다. 일반탄 관통력이 190에서 212로 버프가 됐어요. 아마 이제 골탄을 좀덜 써도 되지 않을까. 자, 아무튼 대충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거 너무 간지나는데, 343? 이거 아시아 계정에 있는데 이거나 타고 놀아야겠다. 이거 보세요. HD에서 간지가 와요, 간지가. 뭐 역티가 어느 정도 되죠, 200mm 측면. 그리고 패튼 모델링이 바뀌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M48 패튼. 뭐야, 이거 엉덩이 왜 이래? 자, 우리의 패튼 알록달록. 패튼은 이번에 버프를 먹어가지고 저번에 여기 약점이긴 한데. 자, 패튼 측면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장갑이 난 이거 뒤로 포탑을 돌렸을 때 포가 안 내려가겠네. 이렇게 되면은 엉덩이가 너무 튼실한데 이거 이 엉덩이 우람한 거 봐 이거 지금 엉덩이에 고폭 쏴주세요. 비주얼이 쩔죠 지금. 예, 25mm 좋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36mm, 37mm, 이 부분 53mm, 궤도 사이에 53mm 있고 역티에서 보이나? 보이네? 잠깐만요. 여기가 장갑이 지금 25mm에요. 상판이 엉덩이 상판이 그래서 3배 구경 때문에 105mm에도 이게 지금 보세요. 일반 105mm에도 3배 구경이 뜨거든요. 지금 뜨죠? 역티가 안됩니다. 패튼 이제 역티가 안되는걸로 패튼은 이제 망했네요. 여기 이 부분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그러니까 포탑 뒤에 엔진룸 살짝 튀어나온거 보이면은 네 고폭을 박아도 되고 뭘 박으면 들어갑니다 이쪽을. 근데 역티하는 상황에서는 보일걸요. 저기가 역티하는 상황에서는 역티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생긴 게 보면은 어우씨 왜 넓어. 예, 얘는 이거 봐 이렇게 튀어나와야 여기 튀어나와야 될까 또? 뭐 여기 장갑이 싸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위험하지 이거는? 역티하기가 윗부분을 맞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야 힙업 씨발 25mm에요 패튼 엉덩이 3배 구경 다 뜹니다. 80mm 주포로 쏴도 85mm 예 85mm 주포로 쏴도 여기가 뚫려요. 예 3485로 쏴도 뚫린다고 여기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